신쿡이. 안녕하세요, 신쿡이입니다. 오늘은 이 머리 간단하게 할 건데, 두둥. 먼저 이 기본 베이스가 될 모레모 포맨의 매트 하드왁스 W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맞는 크림이 될 멀티컬 크림 C, 그리고 요건 확실하게 고정시켜줄 미라클 홀드 스프레이 S. 요 세 아이로 이제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. 지금 머리만 이렇게 앞으로 말리고 온 상태인데, 일단 앞으로 내린 머리를 해볼게요. 난 먼저 왁스를 사용해서 새끼 손톱 정도? 엄청 막 꾸덕해서 안 발릴 제형이 아니라 거의 로션 같아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거의 없어져요. 손에 골고루 왁스를 도포한 뒤 머리를 잡아채는 거예요, 막 이렇게. 그러면서 뿌리 쪽에 이제 왁스를 골고루 발라주는 거죠. 왁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렸잖아요. 살살살 써 내려줍니다. 옆머리도 눌러주는 거죠. 여기서 나는 조금 컬을 주고 싶다. 저희에게 맞는 컬 크림이 있죠. 엄지손톱 정도 짜줬거든요. 이 미라클 홀드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랑 저는 컬크림을 같이 이렇게 섞어줘요. 그리고 나서 머리 속까지 해준 뒤에 쥐암쥐암 가정을 해서 심하게 막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막 바람이 엄청 불고, 요즘 겨울이잖아요. 바람 엄청 불고 하면은 골 아파. 이럴 때 스프레이를 뿌렸으면은 이쪽이 뜨면은 여기를 잘 조금 하기가 힘들어요. 지금 상태는 다시 쥐암쥐암해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다시 제가 워터 스프레이를 좋아하는 게 이제 강력한 이제 세팅력이거든요. 고정되는 거. 단점은 이제 밖에 나가서 수정하기가 힘들다. 요거는 장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네요. 뭐지? 두 번째는 이제 깐머리인데, 방금 또 머리를 감고 왔고요.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듯이, 요즘은 좀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컬크림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 손톱만큼 짜가지고 아까처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요 뿌리 쪽 있잖아요. 여기를 중심적으로, 가르마를 중심적으로 타주세요. 다른 데도 한번 쓸어주고, 내가 얼마나 깔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, 저는 살짝 까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 볼륨을 아까 조금 위로 올려놨잖아요. 올려놓은 거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.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아주고요. 이제 스프레이로만 마무리를 합니다. 이렇게 가르마를 바꿀 수 있는데, 고정력이 이렇게 좋습니다. 고정력은 좋은데 수정까지 가능하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젖은 머리인데요. 보통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왁스로 뿌리 볼륨을 전체적으로 살려줘요. 그리고 옆머리는 좀 내려주고, 여기서 이제 컬크림을 짜줍니다. 하고 살짝 쥐암쥐암. 앞머리는 살짝 꼬집꼬집 하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프레이로 마무리. 제가 지금 여기 방 안에서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. 환기 안 시키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수 있는 게,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.
제품을 지금 머리에 엄청 했거든요. 근데 전혀 지금 따가운 게 없어요. 모레모 포맨이 일단 헤어 케어 제품이 유명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두피, 머리, 모근에 좋은 이런 베이스로 만들어져가지고 머리가 따가운 거 없이 진짜 완전 저자극이고요. 헤어 세팅을 하고 나면은 손 닦기가 진짜 물을 진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미끌미끌거리고 막 끈적거리고 하는데 이거 뽀송한 소리 물로 이렇게 몇 번 하면은 깨끗이 사라져요. 이렇게 세 번째 머리를 감았습니다. 아 근데 생각 외로 수월했어요. 여기에 워터 샴푸가 있거든요.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뭐지? 이랬어요. 왜냐면은 그냥 물인데 했는데 진짜 조금만 썼는데도 거품이 진짜 독독독 나오고 한쪽에 뭉치는 게 아니라 싹 발라지는 거예요. 케어 제품도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좀 받아서 썼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. 오늘 세 가지 정도 머리를 간단하게 이 모레모 포맨 제품들로 해봤습니다. 여러분 모레모 포맨 제품들로 예쁘고 건강한 머릿결 만드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